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 대부분은 기저질환을 앓아온 50, 60대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사망자는 면역력이 약한 고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건강식품을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연령을 보면 영아부터 80대까지 연령 분포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사망자를 보면 12명 가운데 10명이 50대 이상이며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고연령층의 당뇨, 심혈관 등 기저질환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 강화를 위해 특별한 약이나 음식을 섭취하기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휴식, 적절한 수면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과 함께 각종 매체에서는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무분별한 정보에 의존해 특정 식품을 섭취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평소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본인에게 맞는 식이운동요법과 적절한 체중관리, 금연과 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약이나 음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에 체력관리와 생활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당뇨 환자들이 지금 위험한데요. 당뇨 환자들도 혈당관리를 잘하는 것이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선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와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으며 막연한 불안감과 지나친 걱정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